겁나게 비싸요. 겁나게 비싸. 복순아, 그리고 이걸 치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같이 치다가 이렇게 삼물놀이식으로 이렇게 돌다가 나중에 다 떼거지로 앉아서 이렇게 치는 거야. 알았지? 이게 공부야, 공부. 너 혼자만 거기서 죽고 살기를 대구박 흔들어봐야 보이지도 않아요. 괜찮았어요? 예. 네. 원래 이거는 배꼽들을 안 맞춰서 봐서 그래. 같이 이렇게 하던 사람인데 마당새는요 맨 저 뒤에 와서 드럼 같지도 않은 드럼 앞에 앉아가지고 맨날 저렇게 약어 왔고 이렇게 앉아서 하려는 거를 내가 크게 끄집어내잖아. 여기 오면 나한테 꼼짝 못하거든. 그래서 열심히 한답치고 이거 치다가 진짜 숨 넘어갈 줄 알았네. 하우, 더군다나 틀니까지 했거든요. 숨 차갖고 호흡 잘못하면 틀니 빠져나가는 말이야. 그 걱정이 돼가지고 잠깐. 우리 마당새가 진짜 내일모레 내일모레 어머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유, 나는 이제 요게 보약이요. 요게 보약. 요거 보느라고 아유, 세상에. 아까 저 오빠는 이거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었고 내가 깜짝 놀랐죠. 신탁도 걸린 줄 알고 이제 5천짜리 옆팔고 요 만원짜리 용돈 하나 받으려고 오두방정을 떨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분은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두루이 모금함을 하려고 고민하는 줄 알아. 우리가 수아이진 오빠들하고 틀려요. 수아이진 오빠들은 원래 진짜 봉사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해서 노래 나오는 거에서
거의 몇십 프로는 하고 자기네 교통비 하지만 우리는 이거는 마음을 담아서 혹시 마음 씀씀이 좋은 사람들이 하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적어도 갖다가 이렇게 드리는 건데 아니 우리는 굶어 죽게 생겼는데 여기다가 막 다 집어넣으면 우리가 심장병이 걸리겠어 안 걸리겠어 그치? 그래갖고 어떤 분은 그럴 거 아니에요 영상에서 시키면 아 저렇게 그지들이 부르이도 없는 걸 못 주게 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요 도와주는 거 얼마나 좋은데 부르이도 없고 우리 그지들도 도와달란 얘기지 아우 우리 노란 병아리는 언니 뭐 찍는 거야? 무슨 TV야? 아리랑 TV 아리랑 TV야? 그렇군 한남이 있다 아리랑 TV 아 그래도 이제 오늘 날씨가 추워도 이렇게 오두방정을 떨다 보면은 예 우리는 이제 몸이 풀려요. 그래서 좋아하는 노래를 한번 슬슬 풀어갈까 하는데 조용한 노래부터 한번 시작해도 될까요? 한번 하고 조용한 노래부터 이제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신난 거로 그리고 언니 오빠들 좋아하는 7080 블러리야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또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해드릴게요. 지금은 금황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함께 즐기시라고 어차피 물건 살 거 다 사고 먹을 거 다 먹었으면 갈 데는 여기밖에 없어. 어디 가려고 언니? 또 물건 산 거 보따리 팽개치고 여기 있으면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 잘 챙겨 알았지? 언니 고마워.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잘생기신 분이 아들이 어머 오라버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나는 이거만 보면 더 신난다 신났어 이제 지금부터 이 나 용돈 받았다. 어머 언니 어서 와요 어서 와. 아이고 죄송해요. 우리 갑자기 어디 갔는가? 아 이래 그래 돈을 벌어야 그 집들한테도 한 푼이라도 주지. 노래 괜찮지요? 네, 참 좋은 노래야. 그래서 그러면 용돈도 받았으니까 혹시라도 듣고 싶은 노래 있어 중간중간에 말씀하시면은 제가 또 부를게요. 그 다음 노래 뭐가 있을까? 아 이런 거 가야지. 그냥 쑥 순서대로 가자. 너무 추웠고요. 원래는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스타킹 섹시하게 신은 거거든. 근데 와 얼어 죽게 생겼어 갖고. 이 속바지 깨입었네. 이제 슬슬 나는요 막 흥분되면 막 벗거든. 계속 벗으면서 놀아. 끝까지 봐야 돼. 금황수를 보려면 전에는 바스까지 벗었고 내가 깜짝 놀랬다니까. 너무 흥분돼가지고. 자 한번 갑시다. 그지? 자. 한도 많고 서름 많아. 바람 불면 바람 따라. 구름 가면 구름 따라 정처 없이 떠도는 이세 우리 여기서 대가운데서 만난 것도 우리의 행운이고 인연인데 다 같이 한번 즐겁게 놀아 봅시다. 우리 온 나라
그래서 어차피 한 이게 배가 더 튀어나오니까 이렇게 치면은 여기를 젖어. 이렇게 돼야 소리가 나는데 여기에 걸리니까 여기만 젖어. 그래도 옛날에 삼식이 품바가 이거를 치는데 배는 이만큼 지금 사람이 많이 아파서 이만큼 났어요. 치는데 장구수가 하나도 안 나고 여기만 왜 그래? 그랬더니 여기가 더 튀어나오고 소리가 안 나는데 진짜 그러네. 이렇게 지가 소리가 안 이렇게 돌려야지 되는 거야. 아 우리 삼식이빠도 빨리 나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까치밥 한번 하고 순서대로 한번 가자. 자. 아
그런 것 같아 갑자기. 힘을 너무 줘서 그런가? 예. 자, 섬진강이 그 저기 매화꽃 피는 광양 쪽에 있는 거예요? 광양? 우리 광양 매화축제라는데? 아, 왜냐면 매화 얘기가 나오고 이러는 거 보니까 그쪽인가 싶어가지고. 아유, 얼어 죽게 생겼네. 손님이 오라 해도 오란 말도 못하겠네. 그러니까 그냥 매화축제 거기를 한 2년 전었었거든. 아주 만만치 않아. 아니 불에나 거기나 이게 섬진강 그치? 아무래도 거기가 옛날에 내가 보낸 그놈 있잖아 애들 아빠. 그게 고향이 순천이거든. 거기가 섬진강이라고 하는 데서 낚시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낚시를 해가지고요 어머 막 이게 낚싯대가 막 휘는 거야. 어머 진짜 대단한 거 올라왔나 보다 막 건졌는데 뭐가 올라온 줄 알아요? 거북이가 올라왔어. 거북이 진짜 거북이 이만한 게 올라왔는데 그 거북이가 어떻게 걸렸을까 몰라. 그래서 잘하라 그래야 돼. 거북이라 그래야 돼. 한 이만해. 그래서 그거를 명물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뭐 잡아와서 먹을 수도 없고 무슨 탕을 끓여 먹을 수도 없고. 근데 그 옆에 보니까 그런 거북이 탕 파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무서워서 못 먹거든. 그래서 아이스박스에 일단 넣어놨어요. 그래갖고 오죽하면은 뭘 하냐면은 이게 순놈이 암놈이야. 거북이들을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했더니 뭐 보는 방법이 있대. 그래서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 순놈이든 암놈이든 하면 거북이들이 이렇게 부부가 참 금실이 좋대는데 거기도 그 자리에서 또 던지면은 그 집구석 나가 마누라 찾으러 오지 않을까 이러고 진짜 말을 그렇게 하고 거기다 또 던졌어. 근데 진짜 또 나온 거야. 진짜로. 그래갖고요 어떻게 두 마리가 돼버렸는데 그러니까 한 쌍 같아 아무래도 난 이제 모르겠지만 어머 우리끼가 말해놓고 소름이 딱 도는 거 같아서 어머 이거 무슨 병고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 무서워서 그때부터는 이제 물 깨끗한 거로 담아다가 그걸 그대로 근데 거기 저기 뭐야 그 파는 데다 갖다 주면 탕 끓여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차에다 싣고 왔다 갔다 안 되겠어 마음이 안 편해갖고 그 자리에다 들어 놔줬어. 근데 너무 웃긴 게 아이스박스에 넣었잖아요. 혼자서 그 얌전하더니 같이 산장 넣었더니 둘이서 막 싸워 꼭 사람 같아. 이 새끼야 어디 짓고 네가 잡혀갖고 나까지 잡혔잖아 막 진짜 우리가 막 그런 얘기를 해명을 하면서 할 정도로 막 사닥들이 막 둘이서 싸워요. 진짜 웃기더라 그거. 그래갖고 그거 풀어줬어. 그러니까 거기가 섬진강인 것 같아. 예. 거기가 섬진강에 물이 맑고 멋졌다고 하더니 근데 어떻게 낚싯줄로 그 거북이가 올라왔는데 그 자리에서 또 던지니까 또 한 마리가 또 올라오냐고. 그 진짜 아이러니해. 그래갖고 거기 무서워서 괜히 이상해갖고 얼른 딴 데로 갔어. 낚시야 잡나가지고. 아 진짜 섬진강이 그렇구나. 제척고 요만한 조개라서 소라랐더니. 자 그러면은 어차피 이제 손님 좀 오라고 소리 좀 한번 질리자. 개뿔이 나오고 황새우 집이 나오고 또 개뿔
내가 손님 오라고 소리 질러도 그냥 이 오도 손님도 가버리네. 우리 진짜 오뎅 팔아야 된다니까. 오뎅하고 떡볶이 팔아야 돼. 언니 거기 혹시 물건 중에 오뎅 파놓고 있으면 떡볶이 파놓고 있으면 여기다 갖다 놓고 언니가 장사해라. 어? 그래갖고 우리 3대7로 나눠먹게 하자.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언니 진짜 불쌍하지. 아니 여짜씨가 여포랑 먹으려고 이렇게 개고생을 하고 왔는데 여수만 팔고 호떡만 들이다 팔리고 따뜻한 옥수수만 팔리고 우리 그지들은 그냥 굶어 죽게 생겼고 이거 어떻게 보셨냐고. 아니 그리고 이통한테 왜 이렇게 제일 앞에 갖다 놔갖고 그 얘 때문에 공연하는 것처럼 여기다가만 집어넣고 만원짜리 성원짜리도 좋으니까 나 좀 주셔 나 좀 줘. 그래도 조용한 노래 한번 해야지 공연할 수 있으면 반가워서 제가 항상 그래요. 돈벌이가 안 돼서 어쩌냐. 돈벌이가 되면 더 좋죠. 금상첨화인데 요즘같이 어려울 때 공연할 자리도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콧물이 질질 나서 아까 휴지를 틀어막고 있었는데 아유 잘은 잘라고 해서 벗었더니 그러다 감기가 더 걸려가지고 얼어 죽게 생겼네. 얼어 죽게. 아! 이거 뭐야 이게. 여기도 이거 받쳐야 되는데 받치지도 못하고 아 진짜. 자 그러면은 조용한 날 우리 언니 혹시 뭐 듣고 싶은 날 없어요? 그리고 오늘 금왕수 TV에서 잠잠하지 신청곡도 없고 아 그래서 네, 어쨌거나 뭐가 지나 따뜻하게 해야 될 것 같아. 아 엉금이님 독순이는 팔리지도 않는 연만 들이다 자르고 있어요. 아니요 팔리면 목소리가 나야 오더라고. 맞아 맞아. 아 이거 한번 해볼까? 이 노래가 오래간만에 해갖고 될라나 모르겠다. 이 오빠 뭐야? 저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잘했지 잘했지 잘했지. 내가 이거만 하면 홍길동이는 막 토하는데 오늘 웬일로 토를 안 하네?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와? 아, 추워서 못 알았어. 자, 사랑해 알죠? 아, 요번에, 우리, 그, 지금, 청이를 사랑하는 청갑에 계시는 분들도, 또, 우리 찌질이를 사랑하는 찌단장도, 제가 원래 꿈공연단에 있잖아요. 소속이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같이 뭉쳐서 공연을 할 수가 없어서, 다들 지금 흩어져 있는데, 요번에는 찌질이랑 청이랑, 동굴이는 장비 봐야 되니까 셋이서는 뭉쳐서 이렇게 버스킹 공연을 한답니다. 울산 쪽에서. 근데 저만 빠졌어요. 근데 딴 사람들이 나보고 쫓겨났냐 잘렸냐 그만뒀냐 막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일단 뭐 그 여기에 대명왕 저기 단장이 그래도 가까운데 자리를 줘서 여기서 하는데 거기서 잘 될지 안 될지, 쫓겨날지 안 될지, 예, 모르는 상황에 다 같이 공연을 하려면 솔직히 돈 나눠 먹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쪽에서 세 명이서 분위기를 보고 계속 할 자리인지 아닌지 이제 상황을 판단을 하는 동안 나는 여기 대명왕에 마당새랑 홍길동이랑 복순아랑 꾸준히 있으라네요. 그래서 어쨌거나 마당새가 나를 스카우트해갖고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있고 또 가서 떼거질 있어봐야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큰 시행사 있기 전까지는 그래도 당분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그 집안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뭐 나 잘렸다 아니면 찢어졌냐 헤어졌냐 뭐 이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 제가 일단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청인의 저기 청이품바하고 치즈리품바 그쪽에는 팬들이 많잖아요. 거기 스피너들이 저한테도 들어오거든. 거기 갔다가도 꼭 우리 집구석에 금왕서 집구석 응원하러 오주세요. 알았죠? 그리고 후원금도 거기만 많이 하지 말고 나한테도 좀 주고 너무너무 고마워. 저한테 와갖고 차변왕창님이 그냥 거금도 또 투자를 그 전에 해주셨고 우리 또 인자무정님 처음에 팬들이 많이 오셔서 도와주시고 우리 페스티엄님 부천에서 가까이 있는데 그래도 여기 나누고 청이한테 가겠죠. 한번 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하도 본 지 오래돼서 얼굴도 와도 못 알아볼 것 같아. 항상 누가 찾아오든지 금왕술 찾으러 오시면은 이 대명왕이 왔을 때 내가 누구다 라고 얘기를 꼭 먼저 인사를 해주세요. 나중에 못 알아봤다고 삐져갖고 그러지 마시고. 저도 지금부터는 이제 팬을 만들려고 그래요. 네, 혹시 오빠 그 친구들 없어요? 많죠. 왜냐면 내가 이제는 팬들이 많아갖고 팬들이 그 찾아와주면서 용돈 주는 시대가 돼갖고 공연 잘하고 노래 잘 이런 거 없어. 이제 그냥 돈 잘 주는 팬이 많은 게 장땡이야. 그러다 보니까요, 예, 내가 완전히 이제 그 취급을 잘 못 받네. 이제 그래서 지금부터 팬을 하나씩 모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금왕수 카페를 만든 지가 오래됐는데 들어오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한 160명 되는데 거기서 댓글 올려주는 사람들은 10명도 안 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좀 활성화가 돼서 이 불쌍한 금왕수 좀 키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왕수 다음에 들어와서 금왕수 카페 치면은요 제 카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지금 이게 찍고 있는 거는 금왕수 TV 실황입니다. 그래서 댓글도 올려주시고 좀 그 죄송스럽게 농협 계좌를 올려놔서 죄송한데요. 또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올려놓긴 했지만 또 멀어서 못 오시는 분이 자꾸 계좌번호를 물어보고 해서 아예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예, 주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줘도 되는데 아 저것도 열심히 한다 싶을 때는 제 커피라도 사 먹게 용돈 주시면은 더 열심히 하지요. 그리고 제 실방이지만 저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식구들 홍길동이 우리 마당새 단장님 저 복신아 함께 공연하기 때문에 커피를 사도 다 같이 나눠 먹고 밥을 잘 먹어도 다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나쁜 오해는 하지 마시고 좋은 말만 해주시고 응원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는 의미에서 이 불쌍한 뜻이 노래 한번 조용한 거 말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요거 한 다음에는요 7080 이 추울 때는 신난 거 해야 되잖아. 진짜 옛날 오리지널 7080 밴드들이 하던 그런 노래만 한번 해봐야 돼서. 그래서 일단 우리 진한장님의 노래 그 노래를 한 곡 하려고 했는데 조용한 노래 한번 하고 그리고 시동 걸 때 이제 그 노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지. 가자. 우리 장민호 노래 사는 게 그런 거지. 노래 한 거 하고 내일은
가사가 딱 나를 위안해주는 가사네. 사는 게 그런 거지. 네. 자, 이 노래를 내 이름 아시죠? 이 노래를 한번 내가 신청을 했어요. 우리 그리움님한테. 그리움님이 우리 팬이 세이비주기를 해서 아주 노래를 겁나게 잘해요. 그래서 그분이 아 청백리님 고마워 고마워. 아 청백리님밖에 없어 진짜로. 아 너무 이렇게 응원해 준다고 이렇게 화이팅 해 준다고 해줘야지. 내가 솔직히 정력만 오래되면 뭐해요. 나를 이렇게 버티게 해주는 팬들이 가만히 있는 사람도 한 대씩 떠나서 딴짓으로 가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팬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할 거야. 천명님이 응원에 힘입어서 내가 열심히 할게요. 내 이름 아시죠? 누구? 금왕수입니다. 아, 이 노래를 한번 불렀네? 이 노래를 한번 했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평생을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친하게 못 지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사실 눈물 하나도 안 났어요. 근데 딱 아버지 그 화장하고 나서 뼈가루를 그렇게 잡는데 그냥 아무데나 뿌리기는 싫더라고 왠지. 그래서 수묵잔처럼 남이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파갖고 거기다 이렇게 했는데 한 줌을 치는데 이 따뜻한 기가 여기 서울에서 저기 그 경북 상주까지 갔는데도 그대로 있는 거야. 이걸 딱 잡는 순간 눈물이 봄물처럼 터지는데 엊그저께 그냥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민호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버지를 그리면서 불렀다고 했습니다. 해서 그 노래를 한번 우리 팬님들 그리움님한테 부탁을 해서 불렀는데 어머 그동안 밀렸던 평생 아버지를 위해서 울지 못했던 눈물이 그날 다 났나 봐. 막 갑자기 막 뭐가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났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부모님은 부모님이신 거야. 너 아버지를 그리면서도 나도 한번 내 이름 아시죠? 어? 뭐 올려놨었잖아 내가. 여기 올려놨잖아. 아 신곡 여기 엔딩곡하고 신곡에 있어. 연습곡에 있어. 엔딩곡에 여기 있잖아. 가자. 평상시에 부렸던 사람들은 꼭 노래를 불러도 부려져 놉니다 부르고 와이프한테 못한 사람은 아내에게 다시 노래를 부른다더니 이제 아버지한테 못한 제가 이 노래를 올립니다. 아시
있겠지. 어. 왜 그지 앞으로 한번 왔다 가고 싶어서 그랬죠? 이제는 우리 청이 노래는 노래방에 안 들어가 있는 바람에 이제 우리 단장 노래 하나 하고 7080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아까 거기서 응? 여기 들어갔었나? 나 헷갈리네. 내가 지금 아까 어디 다 있었어? 신나게 가자.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거기 파란 거 오빠, 이 파란 거 걷어 놓고 초록색은 나 하나 주면 안 될까? 도로 집어 넣지 말고 여선 오빠가 먹고. 아유 참, 이 누 그 누가 갔나 노래를 연습해서. 아, 내가 한우가고. 아, 그 노래가 왜 없지? 어디로 갔을까? 아이, 저기로 가자. 그 나중에 하자. 7080 노래를 갈까요?
어떤 노래 좋아하셔? 좋아하는 거를 해드릴게요. 신나는 거 한번 해. 네, 신나는 거 하는데 거의 지랄하고 내 목구멍에 전세 내시오. 지금 신나는 거 계속 하고 있잖아. 죄송합니다. 신나는 거 죄송합니다. 신나는 거 죄송합니다. 아이고 천년바위 지금 뭐가 잡고 싶을 때인데 그거가. 그리고 그 신나는 걸 할까? 그러지. 그러면은 그쪽으로 가자. 천년바위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 오다시로 가면 디스코 묶음이 있을 거야. 거기로 가자. 개풀이나 뭐 그래도 듣는 사람이 좋은 걸 불러줘야지. 자 일단은 찾아주신 분들이 누가 누가 있나. 우리 엉금이님 아버지도 생각나시는구나. 사랑하는 청백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니 알겠어. 오다시 사라진 것보다 자꾸 헷갈려. 오다시하고 여기 이거 요거 먼저 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자. 사랑합니다. 세상 어디 가나 흔들려 지치
나도 그려. 신나는 거를 계속 갈까? 이렇게? 아우 그러죠. 그 다음 노래가 뭐냐? 가자 신나는 거. 얼어갖고 이 가위가 안 되네. 아 이거 푹 빠집으니까 막으면 괜찮네. 언제나 내게 오랜 친구
웅댕이가 보이지 말고 누구만 뉴페이스가 왔나 딱 봐야 된다고. 너와